그래서 혼자 자 읽어볼까요? 맨딕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합치면 번인가요? 헤이, 어디가 잘못됐죠? 헤이, 맨이라면 A가 무슨 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애도 애, 아이는 E 합쳐서 Dicks, A man Dicks는 뭔 소리? 그렇죠. 누가, 영어는 누가다 이렇게 하면 누가, A man이, 한 명의 man이 뭐 한다? 딕이 땅을 파던데 하다시에 S 붙일 경우가 있습니다. 맨딕 뭐였더라? 맨딕스. A man digs. 오케이. 단어 시험 몇 점? 네? 아직 안 했습니까? 네? 오, 오케이. 읽어볼까요? 그렇지. The man has a knot. 그래서 A는 A는 그렇죠. 그래야지 has가 되죠. U는 그렇죠. U, U, 어조의 어 됐죠. 오케이. 그래서 The man has a knot은 뭔 소린가요? 그렇죠. 땅콩 같은 거 갖고 있단 말이야. 땅 팠더니 땅콩이 나왔단 얘기인가 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The man has a knot. The man has a nut. 한별이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게 눈에 막 보여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지. 오, 잘 읽었어요. Kim Dicks and put a gum. 오케이, 그래서 A는 에, 유는 우, 그렇지. TS는 치가 됩니다. 그래서 푸츠가 되죠. 유는 그렇지. 김 딕센 푸처가 뭔 소리죠? 파고 땅을 파고 그리고 그렇죠. 집어넣는데 무엇을? 껌을 줘. 킴이 강아지인가 봐요. 됐습니까? 킴이 막 땅을 파더니 껌을 안에다 넣었는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였더라? And put 껌셀수 있는데 한 개니까 껌. 하나의 껌. 영어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셀수 있는데 한 개면 어를 사용할 해야 한다는 거.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잘 읽었어요. Kim and the pup go to bed. Okay, and two라고 읽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소리죠? Kim and the pup go to bed. 그렇죠. 오, 그렇죠. 단어 공부하니까 문장도 쉬워지죠? 그렇죠. 오케이. 뭐였더라? 그렇지. Kim and the pup go to bed.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The man digs. 아까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뜻이다. 그렇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이런 뜻이에요. 아까는 처음에는 man이었어. man. 한 남자였어. 한 남자가 땅을 파고 있어요. 근데 어가 도로 바뀌면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또 땅을 판대요. 헤이, 뭐였더라? The man digs. 오케이. 계속해서 껌. 그렇죠. 아까 전에 킴이 묻어놨던 껌을 발견했단 얘기예요. 됐습니까? 어이구, 킴 뺏겼네.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그렇죠. 강아지가 이제 자기 껌이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누가 파갔나 싶어갖고 다시 파보는 것도 잘 있나. 그렇죠. 펍 딕스 딕딕딕 뭐였더라? 그렇죠. 더펍 딕스 딕딕딕 햄. 물어놨더니 뭐가 튀어나온 거야? 껌 넣어놨더니 햄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건 넘버 2죠. 뒤에 2가 붙어있어. 조금 더 어려워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처럼 철저하게 단어랑 문장이랑 다 연습해주세요. 오늘 크게 칭찬합니다.